화석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로 수소에너지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수도권 유일의 수소 시범도시가 안산에 조성됩니다. 수소에너지를 교통과 주거, 산단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창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문을 연 안산의 수소 충전소입니다. 지하 수소 백원망을 연계한 방식 덕에 운송차로 수소를 공급하는 일반 충전소와 달리 연속으로 수소 충전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수소 가격을 수도권 최저 공급가인 킬로그램당 7,800원으로 낮췄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지금 이런 근거리에 이제 충전소가 이제 개소가 되기 시작하면서는 굉장히 많이 편해지고 또 운전 피로도는 확실히 줄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차를 여러 대 사용해 봤는데 수소차만큼 좋은 차가 없다고. 요즘에 환경 문제로들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수소차를 많이 선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의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안산 수소 시범 도시가 첫 삽을 떴습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안산시를 전국 최초의 수소 시범 도시로 유치. 안산 도시개발 부지에 LNG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설을 설치해 교통과 주거, 산단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총 사업비 400억 원 규모로 내년 말 준공 목표입니다. 전 세계가 이제 탈탄소 기후위기 대응, 그 중에서도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데, 반발짝 일찍감으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안산 수소 시범도시 조성 외에도 평택 수소 교통 복합 기지 및 수소 생산 시설 구축과 경기도형 수소 융합 클러스터 발굴 등 수소 융합 테마 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 CCTV 조창순입니다.